경기도가 추진해온 전국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참여율이 저조하고 참여한 곳도 대부분 경기도 내 시군들이어서 전국적인 규모의 모임을 만들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은 코로나19를 감안해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출범 행사는 모임을 주도한 이재명 지사가 임시로 진행하고 이후 참여한 시장 군수 중에서 회장단을 맡아 운영해 갈 예정입니다. 기본소득협의회 출범은 지난 2018년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처음 제안된 이후 2년 만입니다. 전국 단위의 지방정부 모임이지만 참여한 지자체는 47곳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남양주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참여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이외의 수도권에선 인천이 10개 시군 중에 3개로 가장 많습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금천과 중구만 참여했습니다. 비수도권은 모두 12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했습니다. 부산과 전북 지역에서 각각 3곳이고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 각각 2개 시군, 울산과 경남에서 각 한 곳만 참여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제1회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여한 곳이 많고 광역지방정부는 경기도 이외엔 모두 불참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 대전 지역에선 아예 참여한 시군도 없습니다. 기본소득협의회는 이후 행정안전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이나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